됐나? 됐다. 내일이 첫 고등학교 등교야. 편지로 쓰는 것보단 이렇게 영상으로 남기는 게 나중에 기억하기 더 좋을 것 같아서. 3년 뒤에 친구들이랑 이렇게 영상도 많이 찍고, 이렇게 영상 보면서 추억들도 다시 회상하고. 벌써부터 기대된다. 그럼 이제 난 내일 학교 가야 돼서 오늘 이만 끌게. 오늘 드디어 내가 기대하던 학교에 다녀왔어. 이번에 이사 와서 다 모르는 친구들이었는데 다 착한 애들인 것 같아. 그리고 담임 선생님도 처음엔 나이가 많아가지고 좀 걱정했었거든? 근데 좋으신 분 같아. 벌써 몇 명이랑은 같이 게임하기로 해서 번호도 교환했어. 이제 나 슬슬 게임하러 가야 돼서 오늘 여기서 끊을게. 안녕? 오늘은 내가 어제 영상에서 말했다던 그 번호 교환했던 친구들 있지? 그 친구들이랑 같이 게임을 했어. 처음에는 긴장을 좀 많이 해서 실수도 하고 그랬는데, 그래도 이긴 판이 더 많아서 다행이야. 애들이랑 어떻게 친해질까 좀 고민 좀 했는데, 그래도 내 게임 실력 덕분에 금방 친해진 것 같아. 게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일도 있구나 생각이 들었어. 이번 학교에서는 적응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. 나는 그럼 게임 실력을 더 연습해야 돼서 이만 가볼게. 안녕? 오늘은 친구들이랑 어제 한 게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는데, 다른 애들이 시끄럽다고 나한테 뭐라고 하더라. 아무래도 내가 많이 시끄러웠었나 봐. 선생님도 게임 얘기라서 그런지 별로 안 좋아하는 눈치더라고. 아무래도 내가 눈치가 없어서 그런가 보다. 오늘은 이만 꺼야겠다. 오늘 할 일이 많거든. 아까 애들이 다 같이 오더니 나보고 게임 잘한다고 칭찬해주더라고. 난 분명히 걔네들이랑 같이 게임을 한 적이 없는데 내 소문이 벌써 거기까지 퍼졌나? 그래서 나는 같이 게임을 하자는 건줄 알았어.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. 자기 아이디로 대신 게임을 해달라고 하더라. 일단은 생각을 좀 해보겠다고 했는데 해줘야 되는 건가? 고민 좀 해봐야 될것 같아. 요즘 공부도 게임도 둘다잘잘안 되는 것 같아. 진짜 오늘 하루는 생각이 많은 하루였어. 이만 끌게. 어제 영상을 말했던 그 친구들 있지? 결국엔 들어주기로 했어. 다 같이 몰려와서 부탁하는데 안 들어줄 수가 없잖아. 어차피 난 게임 많이 하니까 걔네 아이디로 빨리 점수 올려주고 내 아이디로 게임하면 돼. 또 아이디로 점수 올려주면은 이렇게 또 친구 생기는 거고. 난 이만 게임하러 가봐야 돼서 오늘 여기서 그만둘게. 아니,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는 건가? 아니. 어제 친구 아이디로 게임을 해줬어. 근데 조금 몇판 져가지고 점수를 그렇게 많이는 못 올렸거든. 근데 걔네가 나한테 오더니 왜 점수 이것밖에 못 올렸냐고 막 화를 내는 거야. 그래서 나도 너무 답답한 마음에 그냥 모르면 조용히 하라고 그랬는데 나한테 심한 말을 하더라고. 너 게임 실력 거품이구나 막 그러면서. 내가 거기서 더 반박하려고 하니까 나를 때리려고 했었어. 근데 더 비참했던 사실은 뭔지 알아? 아무도 반 친구들 아무도 날말 아무도 말리려고 하지 않았어. 그냥 지켜만 봤어. 나더 이상은 안 올려줄래. 기분 너무 나빠. 오늘은 아무 말도 못했는데 내일 가서 얘기할 거야, 애들한테. 점수 더 이상 올려주기 싫다고. 오늘은 피곤해서 이만 가볼게. 어제 영상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학교에 가서 애들한테 말했어. 이제는 너 아이디로 점수 다신 안 올려줄 거라고. 그랬더니 막
화를 내면서 있지. 날 걷어차기 시작했어. 막 때리더라고. 주위 애들은 보는 둥 마는 둥. 관심도 없고. 너무 억울해서 선생님한테 가서 말했지. 근데 선생님은 그 나이 땐 치고받고 그럴 수 있는 거라면서 내가 참으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. 자기가 잘 타이를 테니까 그만 가보라고. 이런 건 체벌해야 되는 거 아니야? 나는 공부 못하고 걔는 공부 잘한다고 차별 주는 거야? 오늘은 더 찍을 기분도 아니야. 끌게. 오늘 학교에 갔어. 친구들이랑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친구들이 날다 피하는 눈치더라고. 말을 걸었더니 무시하고. 어떻게 된 일인가 알고 봤더니 어제 날 때렸던 걔가 내 친구들한테 나랑 놀지 말라고 얘기한 거였어. 난 너무 당황해서 걔한테 가서 말했지. 왜 그런 말을 했냐고. 그랬더니 날또 욕하고 때리면서 나한테 이제 원만한 학교 생활을 기대하지 말래. 오늘부터 지옥이 시작될 거래. 그러면서 이제 너 학교 셔틀이니까 매일매일 돈을 갖고 오라고 요구까지 했어. 너무 힘들다. 내가 왜 이래야 되는 거야? 선생님한테 말해봤자 또 어제처럼 그냥 타이르기만 할 거야. 엄마 아빠한테도 말할 용기조차도 없어. 이제 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? 그냥 학교 나가기 싫어. 그냥 자고 싶어. 이만 끌게. 영상, 오랜만에 킨다. 오늘은 애들이 학교에서 다 같이 찾아와서 이유도 없이 때렸어. 짜증이 나가지고 그냥 팍 뛰어내리려고 했어. 요새 컨디션이 너무 별로야. 그래서 점수가 많이 떨어졌거든. 애들이 나한테 돈을 요구하길래 처음엔 용돈만 타서 쓰다가 이젠 아빠 지갑에 손까지 대기 시작했어. 여러 번 훔치다 보니까 아빠도 이제 날안 믿는 눈치인 것 같아. 점수를 올려야 되는 아이디는 지금도 계속 밀려 있어. 성적? 내가 성적 같은 거에 어떻게 신경했어? 당연히 떨어졌지, 성적도. 선생님은 이제 나 아는 채도 안 하더라. 그냥 날 투명인간 취급을 해. 부모님이랑 싸우는 것도 이젠 일상이고. 저번엔 몸이 너무 힘들어서 자고 있었는데 왜 전화 안 받냐고 나한테 욕을 하는 거야. 너 같은 새끼는 죽어야 한다고. 그래, 이제 니네들 말대로 해줄게. 내가 니네들 말대로 이 세상에서 사라져 줄게. 잘했어.